다음은 마감 청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청소 중에 자동 청소와 수동 청소가 있는데 수동 청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청소의 세제는 이렇게 커피 전용 세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세제 자체는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 청소는 알 세제를 쓰시고 수동 청소는 이렇게 분말로 된 세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또 청소용 필터로 교체를 합니다. 지금 정도 양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을 때 양 정도 됩니다. 그러나 커피 기계는 매일 청소를 해주시면 청소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매일 청소할 때는 이 세제의 3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청소는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오늘 사용했던 원두 기름기 찌꺼기들을 녹이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녹였던 때를 제거하는 단계, 세 번째는 남아있는 세제를 완전히 헹구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커피 때를 녹이는 단계로 가겠습니다. 지금 필터에 세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기 때문에 세제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청소용 필터에 담빌 정도로 5초 정도를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끄면 세제가 녹으면서 위 그룹적으로 역류를 하게 됩니다. 역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커피를 녹이게 됩니다. 이 세제는 닦아내는 세제가 아니라 때를 분해하는 세제입니다. 이렇게 5초 정도를 또 기다려주면 세제가 역류를 하면서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물이 여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이 없으면 세제가 더 이상 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초 정도를 작동을 해서 물을 보충을 해줍니다. 이 작업을 매일 청소할 때는 한 5번 정도 반복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때는 최소한 10번 이상은 해야만이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매일 청소하게 되면 한 5번 정도만 청소를 해주셔도 때가 기름기가 싹 다 녹아서 나옵니다. 다음 단계로서는 녹인 때를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기계를 분해해서 청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압을 걸은 다음에 역류를 시키면서 때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추출 버튼을 눌러서 5초 정도의 압을 걸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꺼주면 압에 걸렸던 물이 뒤로 역류하면서 불려놨던 때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매일 하실 때는 한 5번 정도를 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실 때는 10번 이상은 꼭 해주셔야 깨끗하게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5번 정도 해주면 녹였던 때를 뒤로 역류하면서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남아있는 세제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장갑이나 행주를 가지고 뜨거우니까 이렇게 감싸준 다음 손잡이를 감싸준 다음 토피를 빼서 먼저 청소용 필터에 남아있는 세제를 완전히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장착을 하지 말고 걸쳐놓은 다음 물이 넘치면 끼웠다 뺐다 이 동작을 10번 정도를 해준 다음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세제를 제거한 다음 또 물이 넘치면 10번 정도를 끼웠다 뺐다를 반복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씻어준 다음에 물이 넘치면 끼웠다 뺐다를 10번 정도 해줍니다. 이렇게 3번 정도를 해주시면 남아있는 세제가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결합을 한 다음 세제는 그룹 자체에 있는 세제는 제거를 했지만 뒤쪽에 전자밸브 쪽에 있는 관에 남아있는 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추출 버튼을 작동해서 압을 걸어준 다음에 꺼주면 역류하면서 맑은 물이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전자밸브 쪽에 있는 찌꺼기도 커피 그 세제도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세제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다섯 번 정도를 해주시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룹에 했던 청소가 끝나고 이 청소가 끝나고 나서도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시려면 바로 수시 청소를 했던 스팀 청소기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스팀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가 이루어집니다. 계속 청소했지만 보시다시피 사이사이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커피 찌꺼기 또한 싹 다 제거를 하게 되어 내일 오전에 영업하실 때 좀 더 향기로운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작동을 시킨 다음에 한 번 더 청소를 해주시면 더 깨끗하게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룹은 바로 커피 맛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청소하는 방법을 숙지하셔가지고 유지하신다면 아주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고 청소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깨끗하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항상 기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동으로 마감 청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소 방법 중 자동으로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커피기계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모든 기계들이 자동 클리닝 방법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청소하는 방법으로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청소용 필터를 교체를 합니다. 자동 청소용 세제는 수동 청소용 세제하고 틀려서 이렇게 알세제를 사용합니다. 수동 청소는 빨리 세제를 녹아야 되지만 자동 청소는 천천히 세제를 녹아야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 청소로 세제는 알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사용 정도 양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때는 이렇게 한 개를 전체를 다 넣어야 되지만 매일 청소를 한다면 한 반 개 정도만 해도 충분히 청소가 가능합니다. 청소는 세제 청소는 매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만이 그 커피에 찌든 향을 내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청소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포트필터에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계 자동 청소 기능 들어가는 기계는 각 기계마다 들어가는 모드가 다 틀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계는 디지털 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클리닝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그룹, 투 그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 그룹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지금 청소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한 10분가량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가 끝날 때 다시 세제 제거 작업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수동 청소에서는 때를 녹이고 때를 제거하고 세제를 제거했는데 자동 청소에서는 때를 녹이는 것도 기계가 해주기 때문에 또 때를 제거하는 것도 기계가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남아있는 세제를 제거하는 헹굼 작업만 해주시면 좀 더 손쉽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 청소는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멈추면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때요? 여기 남아있는 세제를 좀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추출 버튼을 누르시고 먼저 청소용 필터에 있는 세제를 씻어준 다음 똑같이 수동 청소할 때 세제 헹굼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신 다음 또 씻어주고 또 물이 넘치면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시고 또 한 번 더 최소한 3번 정도는 해주셔야 세제가 완전히 제거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제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이게 뒤쪽에 남아있는 전자불 쪽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세제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압을 걸어준 다음에 꺼주는 작업을 5번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청소가 자동 청소가 끝났습니다.